제한요소 처리 실험을 위한 실험 테이블 모습입니다. 아이스박스에 제한요소, 제한요소 버퍼, 제한요소를 처리할 DNA가 각각 들어있는 튜브가 있습니다. 파이펫에 팁을 끼운 후 먼저 제한요소를 처리할 DNA 튜브에서 DNA를 취해서 새로운 튜브에 넣어줍니다. 새로운 팁으로 교체해준 후 제한요소 버퍼를 취해 튜브에 넣어줍니다. 세 번째로 증류수를 취해서 튜브에 넣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제한요소를 취해서 튜브에 넣어줍니다. 각 단계마다 팁을 세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. 제한요소를 가장 마지막에 넣어주는 이유는 반응이 시작되기 전에 실온에 먼저 노출된 채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. 다 넣어준 후에는 손가락으로 튜브 끝을 살짝 쳐줍니다. 이 과정을 탭핑이라 합니다. 이제 제한요소 처리를 위한 준비 과정이 끝났습니다. 반응물이 들어있는 튜브를 37도씨 인큐베이터에 넣어주고 한두 시간 후면 제한요소 활성에 의해 DNA가 잘리게 됩니다.